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밴드 블랙베어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챗 GPT가 써주는 대로 곡을 만들어서 한번 합주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혹시 챗 GPT 아시나요? 알아요. 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제가 챗 GPT와 대화하는 내용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이 챗 GPT가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끼리 코드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챗 GPT에게 코드 구성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야, 뭐가 나오는데? 오오 신기하다. 아, 이 많이 나오네. 진짜 아, 뭐가 나온다. 곡이 바로 나오네. 곡이 그러니까. 혹시 이거 멜로디도 나오나요? 아, 네, 멜로디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오와 세상 좋아졌다. 아, 진짜 신기하다. 와, 멜로디도 나오네. 그래서 제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쵸. 이거 이따가 이거 이제 리듬만 잘 익혀서 부르시면 됩니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곡 쓰실 때 가장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에서 가사까지 다 써줍니다. 가사까지? 와, 진짜? 네, 진짜요? 가사. 가사까지 다 써줍니다. 우와. 신나는 락 느낌으로 가사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오! 와. 야, 진짜 쉽게 쓰네. 근데 그럴듯한데? 욕심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챗GPT가 써주는 대로 곡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챗GPT가 알려준 박자랑 가사, 멜로디, 코드 진행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편곡도 하고 좀 다듬을 부분을 다듬어서 이제 곡을 한번 멋있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챗GPT가 알려준 대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형이 그거를 하고 제가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볼까요? 오. 타타타타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뛰어가 해서 코드를 4개 하잖아. 차라리 한 개씩? C, A, F, G 이런 식으로 할까?